요 당시에 이렇게 막 이주하고 막 넘어가고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 여권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비자나 이런 거? 검문이라든지. 뭐 검문하고 이런 거. 여권을 발급한 것이 이제 갑오개혁 때. 실제 그 여권의 기원은 더 그전으로 내려가서 임진왜란 끝나고. 임진왜란 끝나고 여권이 있었다고요? 우리나라에 여권이 있었어요? 3년 뒤에. 1600년입니다. 선조 때. 선조 때 조선 이렇게 여권이 있었다고? 네, 그때 네. 조선 이런 여권이라기보다는 네. 여권의 기원인데 네.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중국 명나라의 무관 누세진이라는 분이 네. 우리나라에 왔다가 네. 고국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정부에서 집조라고 그래가지고 통행 증명서를 만들어줬어요. 통행증. 고개 여권의 시조다. 그런데. 그런데. 1905년. 외교권 네. 박탈. 을사내게.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이젠 그 업무도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은 을사늑약 이후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가 되면은 조금이라도 일본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권 없이 여행을 하다가 붙잡힐 시에는 극형에 처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절이 일제강점기였어요. 예, 일제강점기. 여기서 눈없이 함께하는 우리말 나들이 다양한 코너가 줍니다. 여권은 일본식 표현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여권 자체가 일본말로 그냥 파스포토. 파스포토 아니면 료켄이라고 그러죠. 아, 료켄. 그 을사늑약 그 외교권 박탈 이후에 일제가 이제 한국인 여권 규칙을 고시하는데 네. 그때 이제 썼던 말이 네. 여권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온 게 아니겠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여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구나. 한간에는 이제 여행권이라 하자. 중국에서 사실은 후자오라고 해서 호조라 불러요. 호조? 중국에서도 쓰지 않는 일본식 한자 조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면 여행권으로 하자 라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아, 여행권. 네. 그게 더 편하네. 여행권. 자, 이게 바로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권인데요. 한인 여권. 사진도 있네. 사진도 있어요. 우와. 아, 대신이 인장이 일본 제국 외무대신이 찍어준 인장이네요.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여권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죠? 생각해봐요. 내 여권에 일본 제국이 써있다고 생각해봐. 아, 너무 짜증나지 않아? 거기다가 이 도장도 우리나라 도장이 아니라 일본 제국 외무 대신에 인장이 찍혀있는 갑자기 이쪽에 보시면 1937년 네. 그 강제 이주 시작했던 그 해인 것 같네요. 37년? 네. 이거는 진짜 스타일링.